이번 금요 성령 집회 주제가 지금 기도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 기도의 권능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기도가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역사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허락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아버지께 나아가듯이 기도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겁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허락을 받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허락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리 되시기를.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꽤 유명한 성경의 인물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럴 수가 없는 분이에요. 딱 요 역대상 4장 9절 10절에만 딱 나오는 분입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한 아무런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야베스가 굉장히 유명한 것은 기도가 그 인생을 바꾼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로 그 인생이 바뀐 사람. 너무 신비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아마 만날 분 중에 한 분이지 않겠나 싶은데 너무 신비스러운 분입니다. 주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야베스에 대해서는 다른 근거가 될 만한 기록이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성경이 유명한 성경인 것은 기도하고 인생이 확 바뀐 사람. 그 부분만 나오고 끝난 분이에요.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아주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름 야베스라는 의미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낳았으면 다 힘들죠. 아이 낳을 때 힘 안 드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겠지만 유난히 특별하게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한 거 보면 어머님이 이 아이를 낳다가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유난히 정말 힘들게 낳았는지 아니면 이 야베스가 태어나서 무슨 장애가 있었는지 하여튼 무슨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이 야베스가 출생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것도 참 끔찍한 일이죠. 그죠? 출생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리는 것은 그 아이에게서는 거의 저주와 같은 겁니다. 나는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김, 나는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박, 나는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 아이는 정말 인생이 끔찍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이름을 붙여진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은 불행했어요. 어머니도 고통스러웠고 끔찍할 정도로 어려웠어요. 그랬던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하기를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렇게 기도한 거 보면 그가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살았던 것.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가 굉장히 가난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집이 굉장히 작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답답한 다시 말하면 인물이 날 만한 그런 좋은 어떤 고향이나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란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발 좀 나를 좀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사람. 그리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태어나기만 힘든 게 아니고 태어나기만 힘들어서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게 아니고 환난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나도 좀 편안하게 좀잘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좀 한번 이게 염려하지 않고 지날 수도 있게 좀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그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오늘 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 내가 야베스네. 어디 내 이야기가 여기 다 나오나. 여러분 중에 진짜 역대상 4장 9절 10절이 아이고 내 이야기네. 성경에 내 이야기가 다 나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야베스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성경에 아주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역대상 4장 9절 10절이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처럼도 보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기도 응답의 사례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오히려 뭐 별로 이렇게 두드러진 기도의 기적의 경우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런데도 야베스가 유명한 것은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 성경 자체가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 중에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족보 이야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열두 지파의 계보들이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름만 나열돼서 나옵니다. 우리는 발음하기도 좀 힘들 정도예요. 물이 얼마나 나오냐? 500명이 넘어요. 사람 이름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름만 500명이 이어져 내려오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은혜 받을 건 포기한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넘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통독하다가 이 부분에 와서. 그것도 딱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보통 족보가 나오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아, 9장에서 끝나는구나. 그럼 이제 8장쯤 오면 희망이 있어요. 족보가 계속 나와도 이제 그 9장이면 끝나니까. 4장은 정말 진짜 답답한 거예요. 정말 수렁에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다가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무슨 큐티가 되겠냐 싶어요. 그런 부분도 큐티가 되는 게 참 신기한 노릇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이 야베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사람 이름만,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뭐 어느 족보에는 누가 있고 이렇게만 이름만 나오다가 갑자기 야베스가 나왔는데 마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아, 야베스!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두 절에 걸쳐서 야베스만 유난히 한 500명의 사람 이름이 기록된 중에 야베스만 유난히 아,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역대상 1장, 9장,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 부분 중에 야베스가 한가운데 가장 성경 읽기 어려운 그 성경 부분 중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읽기 어려운 부분에 갑자기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 그러면서 야베스는 사실 존귀한 사람인데 사실 그가 태어날 때는 엄청나게 힘들게 태어나서 그 어머니가 고통이라고 이름을 붙여 나는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내 환난을 좀 그쳐서 내가 두려움이 없이 염려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신 사람.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또 계속 사람 이름을 이어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을 기록한 사람에게 있어서 야베스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만 그렇게 기록을 한 건데 그 부분이 결정적인 부분이 기도였던 겁니다. 야베스가 그런 형편에 있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야베스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야베스가 유난히 좀 특별해 보이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도의 권능의 한 부분을 오늘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의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역사, 그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팔린 책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축복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야베스는 축복받는 기도의 상징과도 같은 분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이에요. 기도로 인생이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아주 이 야베스 기도를 통째로 외우게 합니다. 그냥 말씀 기도를, 당신의 인생을 향한 말씀 기도다.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라. 아주 야베스의 기도를 그냥 계속 외워서 드리라. 이것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라. 그리고 굉장한 간증이 일어나는 뭐 그런 내용의 책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인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도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기도를 삼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응답받기 전에 야베스 같은 분, 나는 태어나기도 정말 끔찍하게 태어났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한 인생을 나는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는 정말 너무나 환란이 많고 내 인생은 너무 답답한 인생이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말씀, 이 기도 속에 우리가 정말 주목해 볼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다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있었어요. 10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야베스는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기대하는 것은 달라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을 믿음인 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기대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대하고 믿음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느냐 그냥 읽고 지나가느냐 그건 여러분이 하느냐. 믿음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것도 뺏어가는 하나님으로 알아요. 있는 것도 가져가시는 하나님. 헌금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교회에, 우리 교회에 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주일 헌금이 계속 줄어요. 교인은 계속 늘어요. 주일 헌금은 줄어요. 11조 헌금은 조금씩 늘어요. 교인 수 늘어나는 것만큼은 늘지 않지만 줄지는 않아요. 그는 11조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서 11조를 해야 될 때는 준비해가지고 하시나 봐요. 그런데 주일 헌금은 늦게 들어오면 안 하나 봐요. 자리 잡기도 힘든데 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 다음 또 헌금하러 나가기가 힘들어요. 옆 사람도 계속 또 앉아있는데 비집고 나갈 수도 없고 헌금하면 저쪽에 있고 들어올 때 놓쳤고 자리 잡느라고. 그러니까 주일 헌금은 그냥 거의 안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은 모양이에요.
나 예배만 드리고 십일조 헌금을 해야 될 것이 준비된 경우는 나갈 때라도 하기도 하고 온라인이라도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주일 헌금은 그냥 지나가나 봐요. 금요일 성령집회 때 유일하게 헌금 바구니 돌리는 헌금을 합니다. 이거는 아주 구제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정말 다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권하는 뜻에서 이제 헌금 바구니 헌금을 하는데 그 외에는 다 헌금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는 사람은 헌금이 기뻐요. 이보다 더 축복의 기회가 없잖아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될 분에게 무슨 좋은 날,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다 선물하고 싶잖아요.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싶잖아요. 형편이 어려워도 아 내가 그분에게는 감사해야지 그렇게 하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 김상현 감독님 중부연회 감독님이신데 그분이 교회 목회하실 때 제가 부흥회를 그 교회를 갔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병원 교인 병원 개업 예배 드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막 짓고 있는데 예배당을 짓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이 의사분이신데 병원 개원을 한다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갔대요. 근데 가면서 늘 마음에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그렇게 교회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건축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분에게 헌금을 해야 되겠다, 권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날 개원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보니까 이제 병원 개원하는 이야기를 쭉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한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려서 이번에 병원을 개원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뭐 의사분이시지만 병원 이제 개원하느라고 재정적인 형편이 참 어려운 여건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회 건축헌금도 할 만한 여건이 잘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도무지 예배를 인도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이 병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융자를 받으셨다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헌금을 하나도 안 하셨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교회 건축비 헌금도 5천만 원 융자 받아서 하면 내가 예배 인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 그냥 가겠습니다. 이랬대요.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됩니까? 목사님이 병원 개원 예배 드리러 와서 5천만 원을 빌려서 그 병원 개원을 한 그분에게 교회 헌금도 5천만 원을 빌려서 헌금을 하면 예배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겠다.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김 목사 그건 좀 너무했잖아. 그랬더니 화를 확 내요. 유 목사,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유 목사는 하나님을 믿어 안 믿어? 난 깜짝 놀랐어요. 믿지 왜 그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어 안 믿어? 한 믿지. 믿는데도 그런 말을 해? 생각해봐. 지금 교회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 병원을 개원을 지금 해야 되는데 5천만 원을 빌려서 병원 개원을 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맞아? 내가 어떻게 축복하지? 어떻게 축복하냐고. 하나님이 진짜 축복하셔야 되는 것인 줄 정말 믿어지니까 그냥 가슴이 답답하더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집사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헌금을 했대요. 헌금하겠다고 약속해서 예배를 인도했다고. 엄청 야단 맞았어요 그날. 그리고 돌아오면서 야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구나. 똑같은 목사 같아도 믿음이 진짜 다르구나. 저는 하나님의 축복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 그렇게 못하겠더라. 그냥 헌금을 못해도 그냥 교회 안 떠나는 게 훨씬 낫지. 네. 괜히 또 헌금하라 그랬다가 또 딴 옆에 교회 가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해도 좋으니까 하여튼 나오기나 열심히 하라. 요 정도 믿음이 제 믿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은 이건 당신이 정말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을 믿음으로 하라.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을 주실 수 있게 하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게 하는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해요.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진짜 믿는 사람에게는 복 받을 일을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믿는데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주일에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을 안 하는 교인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헌금한 교인이 몇 분이냐. 제가 우리 재정 장로님에게 도대체 주일에 헌금한 분이 몇 분이나 되냐 물어보지를 못해요. 상당히 많은 분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거예요. 헌금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헌금할 기회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와요. 자기의 처지는 지금 기가 막히기 어려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아유, 나는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는 팔자인가 보다. 태어날 때도 그랬고 지금 처지도 그랬고 내가 뭘 인생이 무슨 전환이 있겠어? 이런 낙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마음속에 열등감, 좌절감. 내가 변화되겠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실 수 있겠어?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거?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형편이 어렵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정말 약속받은 거다. 이건 내가 누릴 거야. 내 권리야. 이렇게 진짜 믿어지는 건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은행 가서 여러분 예금했는데 은행 창구에서 돈 지불을 안 해줘요. 여러분이 청구서까지 다 정식으로 쓰고 도장까지 찍어서 냈는데도 안 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주네. 정말 필요한데 안 주네. 이렇게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그 직원하고 막 싸우는 한이 있어도 내 돈인데 은행에다 맡겼고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따지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확인도 하고 다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요즘에는 뭐 미국 가는 비자 얻는 게 그렇게 어려운 때는 아니지만 아무 내가 하자가 없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말 항의하고 따질 거 아니에요? 왜 나에게는 비자를 안 주냐고.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약속이 있다. 그건 내 것이다. 이렇게 믿어지면 안타까웠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지?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도 내게는 없고 주님과의 친밀함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정말 심령도 죽고 육신도 죽고 내 가정도 이렇게, 이게 은혜냐?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증거냐? 그렇지 않다면 그럼 결사적으로 매달릴 거 아니에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정말 한 천몇백 명 교우들이 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가시는데 다 기도가 열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구경만 하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저분 은혜 받았네. 아우, 저분은 은혜 받았네. 저분도 은혜 받았네. 오늘은 다섯 명이나 받네. 그리고는 가요. 본인은 쓸쓸히 가요.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고 맨 남의 기도만 구경만 하고. 여러분, 이거 이보다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 축복을 나에게 주셨고 내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내가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그러면 무슨 수가 있어도 붙들고 늘어지면서 하나님 왜 나는 버리셨습니까? 왜 나에게는 은혜를 안 주십니까? 어거스틴이 지난 주일에 설교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거스틴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내게 은혜를 주실 거면 오늘은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내일 주실 은혜라면 왜 오늘은 안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 전 지금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날 어거스틴이 회심하던 그날 어거스틴이 그렇게 기도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는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정말 믿으면 그러면 그 믿음의 기도가 나옵니다.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00만도 되지 않는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징기스칸도 자기 자신의 불행, 그걸 당연한 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기의 한계, 그걸 당연하게 안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인생이 바뀌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입니까? 적어도 이 정도까지 말할 분은 거의 없어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사람도 아니고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해서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남보다도 처지가 더 어렵다면 그건 여러분에게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절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도 말고 오히려 자랑하세요. 당당하게 나와서 드러내세요. 간증으로 나 이렇게 어렵다. 나 이렇게밖에 나 공부 못한 사람이다. 난 아무 재주도 없다. 난 너무 무능하다. 하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보시라.
정말 그러고 싶으신 분은 주보에 내드릴게요. 하나님의 기적의 전편 부분인 거죠. 네. 그럼 이제는 후편을 쓰시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이게 야베스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 기도 속에 엄청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여러분, 불교 사상이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따금 그냥 일반 방송 같은 걸 보면 그냥 사람들은 스스럼 없이 뭐 전생에는 어떻고 뭐 후생에는 어떻고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죠. 사람은 전생이 있다고 믿는 것 같아요, 다. 그래서 뭐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뭐 전생에 우리는 뭐 가까운 사람이었나, 뭐 다음 세상에서라도 뭐 좋은 사람 만나기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스스럼 없이 씁니다. 불교 사상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미혹인가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생각으로 완전히 사로잡으려고 심어준 생각이에요. 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사람과 모든 짐승들은 돌고 돈다고 불교는 가르칩니다. 바뀌고 바뀌어요. 사람이었다가 짐승으로 태어나고 짐승이었다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주 우스운 결과가 나와요. 짐승을 엄청 위해요. 왜? 할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거든. 인도의 소 같은 경우는요, 정말 죽이지도 않고 길가에 어슬렁 다녀도 소는 정말 신성하게 여깁니다. 짐승은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짐승이 어떻게 붙잡히면 돈을 주고서라도 그 짐승을 풀어줘요. 이걸 덕이라고 생각해요. 방생이라고. 일부러 또 사가지고 풀어주고 또 뒤에서는 또 그걸 또 잡아가지고 팔고 참 웃기는 일을 해요. 여기서는 또 돈 주고 또 사서 팔고 거기서는 또 잡아가지고 또 팔고. 그걸 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일을 많이 하면 그 다음 생에는 좋은 형편에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짐승은 그렇게 위하면서 사람은 또 얼마나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신분에 등급을 두어가지고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쌍하게 여기서 동전을 한번 던져줘도요,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귀찮아서 주는 거예요. 또 그냥 주어도 던져요, 바닥에다가. 그러면 그걸 개처럼 구부려서 그걸 집어 가져와서 사람을 오히려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짐승은 또 아주 귀하게 여겨요.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이 된다고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길러야 되죠, 공부시켜야 되죠, 결혼도 시켜야죠.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는요, 넌 어차피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너 인생이 불쌍하다. 차라리 죽는 게 너에게 낫다. 빨리 다음 생에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나라. 아, 부모가 자식을 가난하다고 죽여요. 그걸 자식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리가 그러니까, 세계관이 그러니까. 세상에 어지러운 일을 만나고 불의를 만나요. 전생에 뭐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생에 그래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바꾸려고, 새롭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 생각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업보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사회나 나라가 발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과응보 원리대로 그리고 윤회하는 것이 진짜 맞다면, 그러면 매우 악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짐승으로 태어난 거, 호랑이나 사자나 뭐 말이나 토끼나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짐승은 다 본능에 따라 살아요. 짐승을 누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너 본래는 사람이었다. 근데 너가 바로 살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너 호랑이지만 절대로 잡아먹지 마라. 너 그렇지 않으면 또 호랑이로 또 태어난다. 굶어 죽어라.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 아, 누가 좀 가르쳐 줘야 호랑이가 그렇구나.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호랑이가 됐구나. 오, 용서해 주소서. 회개하고. 그리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내가 굶어도 토끼라도 먹으면 안 되겠다. 이래야 뭐 그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날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 줘요, 그 호랑이한테. 본능으로 계속 잡아먹고, 약한 짐승 잡아먹으니까 또 호랑이로 또 태어나는 거죠, 뭐.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구조죠. 심지어 부모가 아닌 거예요. 몸만 빌려준 거예요, 이 부모는. 전생에 내가 누구였는지 몰라요. 이 부모 이전의 전생에는 또 누가 내 부모였는지 몰라요. 그 전에 또 전생에는 또 누가 부모였는지. 육신의 부모도 따지고 보면 부모가 아니에요. 마귀가 무섭죠. 사람을 생각을 완전히 미혹을 시켜버리면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야베스가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었어요. 그게 인생이 바뀌는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요. 이런 복을 받았다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설프게 교회만 다니는 식으로 믿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 좋은 거 뺏어가는 하나님, 하고 싶은 거 하지 말라 그러고 하기 싫은 건 하라 그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축복은 믿음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야. 나는 빛이야.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때 잘 붙잡으세요.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것이 너의 끝이 아니야.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뭐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말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역사하시는 걸 통해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야베스가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인생이 바뀌기를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건 다 망하는 겁니다. 사람이 존귀 여김을 받고 높은 지위도 얻고 부유해진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에 의한 것이라면 분명히 말씀하셔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망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고 영원히 망한 사람 많습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지위가 높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에게 귀를 안 기울여요. 세상 재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뜻에서 보면 내가 있는 게 사라지고 건강 사라지고 높은 지위에서 내가 낮아져 버리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실까 이렇게 기도 자리를 오신 것이 아, 이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심이구나.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해결이 안 되는 내 마음속의 욕심, 좋은 거 주시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타락해버리는 그런 육신의 사람이면 그럼 하나님이 복을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셔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준비되어야 돼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그리고 정말 큰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잘한 기도입니까? 못한 기도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이 되게 해주옵소서. 초신자인 경우에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뭔가 제일 주의 일 많이 할 수 있는, 헌금으로라도 제일 주의 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그걸 뭐 꼭 나쁘다고 말할 건 없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사람의 욕심이 계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매주마다 재정부에 가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내가 1등입니까? 이번 달에 내가 1등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재정부는 일절 그걸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걸 뭐 알 도리가 없겠지만 소문으로라도 소문, 어우, 저 집사님이 11조를 얼마를 하시는 분이래. 나보다도 더 많이 하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정말 원망스러운 거죠. 네. 사람의 욕심이 계제가 되는 축복이 있어요. 이건 진정으로 그 사람이 복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야베스처럼 하나님이 지경도 넓히시고 환난도 그치게 하시고 존귀하게 되는 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돈보다도 더 좋은 게 생겼습니까? 돈보다도 좋은 게 뭐죠? 주님이시죠. 여러분 부자가 될 자격이 뭐냐면 돈보다도 주님이 더 좋아야 합니다. 돈보다도 주님이 더 좋아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돈을 막 벌고 싶은 사람은 아직까지 엄격히 말하면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요. 돈이 좋으니까. 돈 벌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전에는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돈돈 하고 살았죠. 이젠 주님을 알고 나니까 돈은 별로 이제는 벌고 싶지가 않아요. 막 그렇게 막 애걸복걸 하면서 또 뭐 시간을 아껴가면서 밤잠을 안 자가면서 그렇게 돈 벌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내게 어떤 기업을 주셨어요. 가게를 주셨어요. 내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해요. 이 일이 주의 일로 여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경영해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내가 한번 나를 통해서 한번 실험해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나. 여러분 그렇게 되셨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설교 사례를 해요. 관행상 하나님이 그걸 받지 말라. 그래서 설교 사례를 받지 않았더니 부작용이 설교를 하기 싫어지더라니까. 고생스럽다는 생각만 들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여전히 제 속에 돈을 좋아하는 마음, 말씀을 전해 쓰고 은혜 받은 것을 전해놓고 그것을 사례로 받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셨어요. 아,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사례를 받지 않아도 기쁨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 눈을 열어주셨어요. 사례를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제일 먼저 은혜 받은 자가 나고,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걸 무슨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를 돈 얼마에다가 비교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례를 받고 안 받고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직 그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내가 받는 은혜가 너무 큰 거거든. 아, 은혜의 눈이 뜨이면 그러면 무슨 대가가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할 수 있구나. 목사는 목사니까 이런 간증이지만 여러분들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다 돈 버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즐기는 일을 위해서 목적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 목적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돈 좀 벌어서 좀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목적 없어졌어요. 그러면 뭐 때문에 돈 벌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이 일어나는 것을 보이고 싶어서. 세상에서도 경제 활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드러내고 싶어서. 그리고 실제로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뭔가를 하라고 하실 때 또 할 수 있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번에 입법의회를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저녁 6시 20분까지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참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회의를 잘 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저에게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짓는 것이 꼭 건물이 커서 좋은 거는 이제는 없어요. 이 건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교단의 큰 회의를 우리 교회가 장소를 제공해서 그렇게 은혜롭게 회의를 하고 또 저 뒤에 기도실이 있어서 회의 내내 중보기도가 있고 그래서 참 은혜롭게 회의가 잘 끝났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기업을 주시면 쓰임새가 다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쓰고 하실 때 이제 통일이 있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될 때 차원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오직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 예수님을 내가 진짜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돈, 성공 이건 이제 더 이상 내게는 매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무 어려움 없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둬버리면 그러면 성공은 나를 타락시켜버려요. 그런 경우에 전형적인 예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총리가 되고 조금도 그는 타락한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지만 양식을 팔아서 다 바로 왕의 재산으로 다 돌렸어요. 자기 것 삼은 거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오직 하나, 굶어 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흉년만, 7년 흉년 만나서 굶어 죽지 않게 만들었어요. 요셉은 사명 하나 때문에 총리직 멋있게 해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야베스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진짜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나는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돈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으면 성공보다도 예수님이 더 좋으면 그러면 준비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난하게 사는 법도 배운 거고 부자로 사는 법도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싶어 하신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에는 그런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잘 되는 거, 편안한 거 여기에다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초점은 항상 주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돈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성공 때문에 흔들려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 예수님에게 온전히 초점이 맞춰지면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를 존귀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세상에 어디 나가서 존귀한 자라. 그것은 지체가 높다는 뜻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부자도 다 존귀한 자는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분도 다 존귀한 자는 아닙니다. 만나보면 영적으로는 아, 이분이 너무 불쌍하구나 그런 분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 정말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십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저주와 형편을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 그 일을 하시는 것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제가 붙잡습니다. 저는 출생도 너무 정말 불쌍하고 내 형편도 너무 어렵습니다. 난 너무 지경이 좁고 환난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근심이 떠나게 하소서. 그리고 나로 존귀하게 세우셔서 내 지경을 넓혀 주의 일하게 해주소서.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텐데 늘 우리가 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시작하면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의 간증이 내 평생의 말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 저를 그리 쓰소서. 제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를 성경에 나오는 그 야베스의 삶이 되게 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실 분들은 강단에 나오세요. 목사님들이 먼저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안수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때는 병든 이들을 위해서 아랫단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환자들도 미리 나오세요. 나오셔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쓰시고 기도하고 계시다가 기도 받으세요. 분주하게 영혼이 분주해서 누구에게 기도받을까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기도받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오직 의지하고 기도 제목을 들고 계시면 목사님이 가셔서 주의 이름으로 손 얹어 드릴 겁니다. 오늘 고침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